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. 서브앤 업 미니 옥타버라고 써져 있네요. 네, 지금 화면상으로는 모르죠. 되게 빨강색이에요, 얘가. 짠. 어유, 예뻐라. 아우, 예뻐라. 우와, 이거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네요. 와. 뭐 LA의 뭐 그런 LA 느낌이 좀 나요. 뭐 흑인들이 입는 옷들 그런 느낌. 네. 뭔가 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그런 디자인의 페달입니다. 이 옥타버이고요. 최소화한 것 같아요. 뭔가 서브 이게 1옥타브 낮은 애고 이거는 아마 높은 애일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드라이, 웻 뭐 이런 거 적용하는 것 같고요. 이게 톤 프린팅 되죠. 이거 오랜만에 또 얘기하네요. 네, 톤 프린팅이 돼서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무대 가벼워. 160g. 아, 180g. 야, 60을 좋아하네요, 제가. 네, 그러면 이 귀여운 아기 앙증맞은 페달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기탐의 송재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되게 미니미니한 애가 한 명 왔죠. 미니라고 써 있네요. 서브앤업 미니. 얘 서브앤업이 얘보다 큰 애가 있어요. 그건 네. 21만 원대, 21만 6천 원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16만 원대로 나와 있는 네. 미니 모델입니다. 저 보통 저만한데 우리 티시 같은 한 이만한데 네. 반 사이즈. 손바닥만한데 만한데 얘는 좀 더 반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노브가 4개인데요. 얘는 이제 3개로 더 간략하게 나온 애입니다. 그리고 톤 프린팅 기능이 있어서. 크기는 작지만 노브도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네. 점이 되게 획기적인 디지털 방식인 예. 거죠. 네. 휴대폰이 있어야죠. 일단. 네. 자, 우선은 여기에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더고요. 자, 드라이 노브, 서브, 그 다음에 여기 업 노브까지 세 개가 있죠. 이 서브는요, 로우 음역대를 관정해요. 1옥타브 아래. 네, 1옥타브 아래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드라이를요 내리면요. 이 밑에 소리만 나. 밑에 소리만 나죠. 기타 원음이 안 나고요. 원음 하려면 올리면 돼요. 이 믹스 역할이 믹스.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 한음 높은 하이 소리입니다.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키우면요. 많은 음들이 좀 나는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윈 밴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옥타브 플레이예요. 이제 한 기타로 베이스 음까지 같이 되면서 좀 음역대를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데 이용하는 그런 톤 메이킹? 사운드 메이킹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좋다. 네. 자, 원음 사운드도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. 우리 이거를 우선 얘 기본적인 얘 이제 중점적인 기능이 톤 프린팅, 네. 톤 프린트이니까 그걸 한번 알려 드릴게요. 자, 구글 플레이에서 일단 다운을 받으셔 갖고요. 네. TC 레토닉으로 들어가셔 갖고 톤 프린트 다운 받으셔 갖고 하면은 여기 지금 저희는 옥타브 프로덕트로 네. 이제 악기 종류로 들어갔어요. 네, 그래갖고 저 이제 뮤지션들이 만들어 놓은 톤. 아티스트로 들어가도 되고요. 네. 여기 바이 프로덕트로 들어가도 되는데요. 네. 우리는 이제 이 기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. 서브 앤 업 프로덕트로 들어가서 지금 네. 서브 앤 업으로 들어간 거예요. 네. 그럼 이 정도의 사운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. 여기에서 톤 프린팅을 우선 두 번째 거 딘 브라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딘 브라운. 들어가서 다 가운데로 맞춰 켜놓은 상태에서 가운데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네, 픽업이 리어로 되어 있어요. 네. 네, 리어 픽업에 맞춘 다음에. 볼륨을 다 올려주세요. 네, 그래야지 피기타가 민감해지거든요. 오케이. 그러면 서브 앤 업이 깜빡깜빡깜빡거리다가 네. 연두색 블루 깜빡거리다가 이제 딱 섰어요. 그러면 얘 지금 톤이 프린팅 된 거예요. 네.
얘네들 변한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다른 걸로 해볼까요? 이 사람 참 얌전한 사람인가 봐요. 뭐 좀 획기적인 거 없을까요? 데빈 타운샌드 이걸로 해볼까요? 네, 데빈 타운샌드. 네, 빡빡빡빡빡빡. 좋네요. 네. 야, 해볼게요. 오. 올겐 소리로 했구나 이 사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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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줄였잖아요. 지금 원래 얘는 로우만 했잖아요. 근데 이게 1옥타브 로우밖에 없어서 보통 2옥타브 로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건 지금 2옥타브 로우까지 프린팅이 된 거거든요. 얘가 2옥타브 로우가 된 거예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업 노브는 1옥타브 로우를 권장하죠. 이거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? 네, 그렇죠. 근데 이 사람 소리 잘 만들었네요.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톤 프린팅 할 때 사실 그때는 이펙터를 꾹 눌러가지고 톤 프린팅 기능을 향상화시킨 다음 활성화시킨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하면 돼요. 얘 전원만 켜고 그냥 넣으면 돼요. 오씨. 그러면 우리 에릭 스미스 이걸로 갈게요. 바로 됐네요. 오. 이제 다들 올겐 소리로 맞추는 거. 그렇죠, 그렇죠. 얘는 좀 더 하이가 좀 나는 것 같아, 그렇죠. 얘 로우가 없어 이제, 그렇죠. 지금 이거를 껐다가 켜도 계속 이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원래 소리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디폴트 기능이 있는데요.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.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프로덕트 이 화면에서 맨 마지막에 멀티플 톤 프린트 이게 있어요. 여기에 들어가면요. 쭉 있어요. 이 상태에서 폴리 디폴트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디폴트를 이거 디폴트로 하면요 여기에 지금까지 톤 프린팅 됐던 게 싹 사라지고 원래 내려갑니다. 원래 값으로. 네. 올겐 소리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. 네, 그러면은 노멀한 그냥 우리 그 사운드가 되죠. 서벤업 원업해요. 원업. 재밌어요 역시. 그리고 이게 되게 저것도 있는데 저것도 우리 코라스도 티실렉트릴 건데 이거요. 예, 저것도 톤 프린트 하면 맞아. 근데 지금 저 사운드가 워낙 좋아서 톤 프린트를 안 하고 있지. 그 티실렉트로닉 그 제품을 구입하면요 톤 프린트라는 무료로 내가 사운드를 메이킹을 내가 안 하고 만들어진 사운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아요. 게다가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우리 게임 어플 다운받듯이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연주하는 중에 그냥 핸드폰으로 픽업에 갖다 내고 바로 프린팅이 된다는 그게 뭐 다른 거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게 굉장히 이점인 그런 기여인 것 같아요. TC가 진짜 디지털의 선두주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한줄평 준비해 생각해 주시고요. 그럼 저번에 했던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. 잼 페달스에서 나온 워터폴이라는 페달이었고요. 여기에서 따사로우님 따사로우님 되게 닉네임이 아주 그냥 노멀하시네요. 네, 따사로우. 뭐 이렇게 안 꼬았어. 네. 자, 계속 생각해도 마늘님. 네, 한 줄평으로 소리가 이쁘고 화사한데 옛날 느낌이
추억의 영화가 생각납니다. 이렇게 했네요. 네, 따사로우님께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선물 드리겠습니다. 한 주평 드린대. 네. 네, 한 주평 주시죠. 네, 나중에는 톰 프린트를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여기다 대잖아요. 나중에 이렇게 할게 될 것 같습니다. 왜? 머리에서 생각한 톤이 프린트 될 것 같아 나중에는. 발달하다가 그런 발달. 머리에 뭐 칩이 내장이 되어 네,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톤 프린트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말하면 되겠죠. 예. 야, 지니. 지미 그러면 네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지미 톤 바꿔 줘. 바꿔 볼까요? 야! 바뀌지 않을까? 안 바뀌는군요. 이제 나중에 5G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나중에는 톰프리트를 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.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네,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악기 사운드를 넘나드는 사운드 메이킹 라고 들었습니다. 네, 굉장히 현실적이죠? 네. 네 현실적. 점수를 아주 네. 닉네임도 현실적이었고요. 네. 따사로우님. 예, 그럼요. 뭐 아주 한 줄 평도 현실적이었습니다. 얘는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예, 현실화되어 요즘에. 예.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. 16만 원? 음흠. 자. 네. 와인데 케이크 점. 몇 대 몇? 대단. 9점. 8점. 우와. 와, 많이 받았네. 많이 받았어요. 네. 가격대도 요즘 워낙 고가인 이펙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거기 좀 지친 물리는 상태였어요. 근데 갑자기 TC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운드는 사운드대로 굉장히 풍부하고 가격은 가격대로. 내려돼 있어 지금. 오르겐 소리. 네. 자, 생각보다 굉장히 고득점을 받은 오늘 TC 일렉트로닉의 서브 앤 업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멋진 기업. 기업. 네. 뭐. 한번 또 새로운 회사인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멋진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